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일단 저희 DRTT의 테스트 방식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공식 머신 선정 테스트 방법을 기본 토대로 해서 두리 트레이딩에서 실제 피드상의 카페 환경에 더욱 적합하게 수정한 버전입니다. 머신의 기본적인 온도 유지 능력은 물론이며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의 연속 추출 시 온도 재현성까지 고려해서 측정을 진행을 합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측정 장비로는 스케이스 필터 바스켓 그리고 플루크 2 채널 온도 로고가 사용이 됩니다. 테스트 전에 머신을 사전에 점검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스케이스 장착 시 펌프 기압을 9바로 세팅을 하고 머신의 분당 유량도 체크합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는 방법으로는 5회의 연속 추출 측정을 통해서 매장 오픈 직후 샷들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실제 추출 온도, 일반적인 상황의 추출 온도, 그 다음에 바쁜 피크 시간 타임 때 추출 온도 등 실제 매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가상의 환경을 설정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DRTT를 통해서 슬림진 모델의 어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일단 특징적인 부분이 앞에 프리인퓨션 구간 온도 편차가 있고 그 뒤에 후반부에 우리가 설정해놓은 온도 93도의 온도에 쭉 이어지는 온도값을 볼 수 있습니다. 추출을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은 아이들 10분, 5분 단위의 시간은 약간 처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출이 계속 일어나는 1분, 3초 단위는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그래프를 봐서 우리가 이 머신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출 환경을 계속 연속 추출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슬림짐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추출하지 않았거나 조금 유효시간이 길다라고 했을 때는 추출수를 미리 좀 많이 흘려보내서 온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준 다음에 추출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안정적인 추출 온도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부족한 면이 있긴 한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통해서 균일하게 이제 나갈 수 있다는 이제 네. 보안 방법을 네네. 이제 두리트레이딩에서 제시를 해준 거고요. 네. 우리가 스프릿 같은 경우에 지글러를 통해서 1차 네. 지연 네. 효과를 내잖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이 압력 9바까지 상승하는 데까지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슬림진 같은 경우에 이 챔버라는 게 또 별도로 생겼잖아요. 네, 스프릿에 없는. 네. 그래서 이 슬림진이 가지고 있는 그 챔버의 역할이 네. 조금 궁금합니다. 많은 에스프레소 머신 제조사에서 그들만의 다양한 형태의 프리인퓨션 방식이 있습니다. 뭐 유량 제어식, 압력 제어식, 스피릿의 지글러 방식, 그리고 챔버 방식 등 제조사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프리인퓨션의 스타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키스반더 웨스턴은 점진적이고 완만한 형태의 압력 상승이라는 형태를 가장 선호합니다. 특히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유량이나 어떤 압력의 변화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추출 중에도 유량의 압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또한 선호하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제작자의 어떤 철학이 그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의 제작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커피 추출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방향보다는 누가 추출하더라도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추출을 선호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 변수는 뭐 온도, 바스켓, 도직량, 뭐 총 추출량 등 머신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슬림님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점진적이고 안전적인 완만한 압력 상승 프리인퓨전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피릿의 지글러 방식의 프리인퓨전과는 다르게 추출 전 압력을 지연시키는 별도의 인퓨전 챔버가 존재합니다. 인퓨전 챔버는 프리인퓨전 과정에서 9바의 최대 압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커피퍽이 아닌 챔버라는 별도의 빈 공간으로 압력을 흘러보내 추출을 시작하면 샤워 스크린을 통해서 커피퍽으로 물이 흐르고 있지만 반대로 챔버라는 빈 공간으로 물이 전달되어서 이 빈 공간에 물이 다 차기 전에는 최대 압력이 걸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때 최대 압력에 도달하는 시간까지를 일반적으로 프리인퓨전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초반 도입? 네. 네. 이 초반에 얼만큼 물량을 이제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커피 추출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어쨌든 챔버가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챔버의 사이즈가 바뀐다고 하면 영향을 받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챔버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챔버까지 물이 차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챔버가 작으면 뭐 짧게, 크면 길게 바뀌기 때문에 챔버 사이즈에 따라서는 당연히 약간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프리인퓨전 구간을 이제 주면은
이 건물의 수압에 따라서 이 물량값이 달라지는 것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네,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스타로서. 자, 그러면은 이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인퓨전 구간을 뭐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줄 수 있는 머신은 아닙니다. 그냥 머신에서 정해놨어요. 그냥 이게 무조건 이렇게 내리는 거야 네네. 라고 돼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 슬림진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수압과 관련돼서는 챔버 방식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슬림진에 적용된 프리인퓨전 방식은 DSPIC Dual Spring Pre-Infusion Cylinder라고 해서 키스반더 웨스턴의 자동화된 메커니컬 듀얼 프리인퓨전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1 단계에서는 추출과 동시에 커피 퍽에 사전 주입이 시작이 되고 저장력 스프링을 활용해서 추출 극초기에는 2에서 3바 이하의 압력으로 커피 퍽을 천천히 적셔주는 단계입니다. 저장력 스프링이 펌프의 압력을 완충하는 동시에 커피 퍽으로는 충분한 추출수를 보내주며 또한 커피 입자 사이의 공극 사이를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적셔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지 2로 들어가게 되면 저장력 스프링이 완전히 압착된 이후 고장력 스프링이 동작을 하면서 퍽의 적심 단계에 이어서 본격적인 추출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을 진행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초반에 한 5, 6초 정도까지는 압력이 거의 변화 없이 쭉 이어지다가 퍽이 저장력 스프링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장력 스프링이 작동을 하면서 이 부분도 완충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별도의 어려운 동작이나 이런 뭐 테크닉이 없이 간단한 레버를 내리는 행위만으로도 제작자가 의도한 이상적이고 또 그리고 점진적이고 완만한 형태의 프리인퓨전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머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초반의 유량 그리고 이제 그 후반 이제 네. 9바로 상승했을 때 그 유량값이 절묘하게 다 잘 맞아 떨어졌을 때 농도감 있고 깊이가 있는 커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초반의 유량을 좀 짧게 가져가고 싶어. 네. 그거는 조정이 안 되는 거잖아. 이 머신에서는 네, 이제 맞습니다. 고정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챔버를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 챔버 안에 있는 스프링을 제거하고 이 옵션에 그 키트를 끼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던 인퓨전을 막고 바로 추출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3그룹을 구매한다. 네네. 이러면은 이제 하나는 이제 챔버가 있는 상태로 이제 네네.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두 개의 그룹은 챔버를 막은 다음에 사용했을 때 그저 한 머신 갖다가 두 가지 느낌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도 준비해놨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 네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카페쇼 당시에 저희 슬림짐의 어떤 런칭 행사를 또 담당해서 최선의 서포트를 해주신 박승규 대표님께 저희 두리트레이딩 대표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모든 분들이 잘 회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좀 가득하고 하루하루 아깝지 않은 좋은 추억들만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새해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이만.